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용맹스러운 다윗의 부하들의 그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블레셋을 다윗이 많은 그큰 세력들 사울 때보다는 더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권을 확립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블레셋 세력을 축소시켰지만 여전히 이제 위협적인 존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이 시기면은 이제 다윗의 통치 후반기였고 이제 나이가 든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와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그렇게 연로한 상황이었지만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제 출정하게 되고 거기서 정말 용맹스럽게 다윗도 싸움을 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체력도 저하가 되죠. 젊은 시절보다는. 그리고 전투에 임할 때 많이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모습을 이 거인족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스비보넷노비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큰 노창과 또 새로운 무기 칼을 들고 다윗을 지목해서 이제 쫓아왔겠죠. 이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수르의 아들 아비새.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뻘이죠. 아비새가 비교적 젊으니까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 거인족을 쳐서 무찌르죠. 그래서 다윗을 이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를 구출하고 이제 왕이 더 이상 전장에 출정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제 적군들이 연약한 다윗을 지목해서 다윗을 공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표현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왕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진다 이렇게 부하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출정하지 않고 그 부하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싸우게 되는데 이제 18절 이하의 22절까지의 기록은 바로 그 다윗이 젊은 시절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면 골리앗과 같은 그 거인족이 네 명이 생존하고 있었죠. 그네 명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삽을 시뿌개가 죽였고 또한 엘 하난이 바로 골리앗의 아우 라후미를 죽였고 또 손가락과 발가락 6개씩 스물네 개 있는 거인족을 또 죽이게 되는 다윗의 형 삼마 요나단이 그를 죽이게 되므로 이제 거인족 소생 네 사람 모두가 다윗의 손과 골리앗 그리고 나머지 셋도 그 부하들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부하들의 그 용맹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실은 평범한 키와 평범한 체구의 그런 사람들이 이 거인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뛰어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20장부터 24장까지 그 기록 속에서 다윗의 이제 부하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돌보지 않으면,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그런 사건이 이제 어저께, 그저께 읽었었던, 지난주에 읽었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의 어떤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가뭄이 3년 동안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가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처음 위기가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이 본문과 또 이어지는 22장 속에 다윗을 보좌하는 그 부하들의 이름들이 호명되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다윗 밑에 있었던 것은 결코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윗 사울 왕과 비교했을 때 사울 왕에게는 왜 이런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없었을까요?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오히려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주위에 어떤 용사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행하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먼저 그 믿음의 관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주위에 용맹스러운 부하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메시아 왕국으로 세워지는 데 다윗 혼자서 절대 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를 보좌하는 충성스러운 바로 그 장수들이 그런 부하들이 다윗을 받쳐줘야만이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를 형성했고 그 믿음의 기초 하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서 바로 그 주위에 용맹스러운 부하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죠. 저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나라를 부강하게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기도 속에 아주 핵심적인 사무엘상하에 바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무엘상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10절에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블레셋이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요. 거대한 거인들이 그러나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 메시아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메시아죠.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 그런 것의 상징이잖아요. 그걸 높이실 것이다. 그 주체적으로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그런 메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물리치신다. 아무리 거대한 산과 같은 적군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신다. 바로 충성스러운 다윗의 바로 부하들을 통해서 그 평범한 체구의 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거대한 그 거인족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바탕은 그리고 로열티, 바로 다윗왕을에 대한 충성심. 다윗왕을 살려야 된다. 라는 그런 충성심에서 나온 용기. 그 용기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거기서 바로 진정한 로열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용기가 나오고, 바로 아무리 거대한 적군이라도 과감하게 그를 쳐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은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 속에서 사무엘서가 전체적으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나라도 세워주신다는 것을 바로 이 구체적인 다윗의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충성스러운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그것을 성실하게 하나님이 이행해 가신다는 것을 바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 그것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부러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왕국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돕는 손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지는 것도, 또 충성스러운 용맹스러운 부하들을 얻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올바로 설 수 있는 영적 원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정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